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멋진 친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유명하고 안방극장을 통해서 유튜브 딱 치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 누군지 알죠? 알죠?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 영심아. 그렇게 잘하는구나. 영심아. 그 영심아가 무슨 뜻이냐면 명심해 이 소리요. 잘 보고 명심하라 이 뜻이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우리 명심이가 한바탕 또 돌아보는데 제가 이제 불효자는 옵니다. 끝까지 안 가신다면 오늘 불효자는 옵니다. 공연이 또 펼쳐지고 지금부터 상여수리와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세세세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뭐 지지배가 이게 살 일인가 모르겠네. 오늘 양도 최고로 많아서 오늘 빨간 치마를 입었구만. 제가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진짜 저 간절한 부탁이에요. 우리 지창수 선생님 끝나고 나면 대로법 휩쓸려서 냉정하리만치 가더라고. 나 진짜 이 시간에 제일 무섭고 두렵고 정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웅덩이 들썩거리지 마라. 진짜 힘들어 죽어서 심장이 벌어가. 지금부터 저도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재밌는 공간 속으로 모셔드릴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딱 한 시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줘요. 우리 지창수 선생님께서 한 시간 공연을 더 연장한다고 생각하고 제발 저할 때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가셔도 상관없어요. 워낙 대스타니까 여러분들 가셔도 그런 상처를 안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어나서 가시면은 지금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몰라.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재밌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분위기 좋고 느낌 오냐 준비는 되었고 되었고 웜에 좀 오고 이런 것 같지 다 모셔드릴게. 한 시간만 더 공연 봐주실 거죠? 여러분들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그거 봐서 내가 공연을 재밌는 거 하고 말고 나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 시간만 봐주실 분들만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대단한 분. 근데 저 새끼는 끝까지 안 지내 저 새끼. 박수 한 번만 주시면서 여태까지 박수 많이 치셨지만 이 박수는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박수 한번 주실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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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좁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은 새아빠가 오지요. 엄마 곰이 집 나가면은 안 돌아오지요. 할렐루야. 아니 박수를 치라니까 제 한 곡도 못 치시네. 이 박수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맨날 운동 이거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이 박수를 갖다 딱 1, 20분만 치면 요거 운동 헬스 이거 3시간 4시간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일어난다. 진짜로. 근데 제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 밖에 있는 그대분들 오셔서 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잘해드릴게요. 진짜로. 아 잘해드릴게요. 저는 물건 파는 거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물건을 안 파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안타까웠는지 칫솔도 팔아주시고 엿도 팔아주시고 그랬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다 파셨기 때문에 저는 물건 안 팔고 정말로 물건 안 팔아서 오늘 좀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럼 이따 새벽 2시 20분에 제가 몸을 팝니다. 몸을. 탈난 사람 있으면 다 줘버리 그냥. 어디가 이런 것까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안 주는 거 더 나쁜 년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탈난 사람 있으면 확확 다 줘버려 그냥. 애기 좋아요. 제가 나왔으니까 세월아 정춘아. 요즘에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쵸? 어차피 잡는다고 잡힐 세월이냐 막는다고 막힐 세월이냐 어차피 가는 세월이라면 멋지고 폼나게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박수 주시면서 함께 즐기실게요. 자, 세워라! 청춘아 갑니다. 가자! 누지! 발사! 세워라, 청춘아, 이거. 그렇지! 자! 박수 주십니다!
많이 오셨냐 오늘은. 어머 나 가실까봐 정말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바쁘면 또 가실 분들은 또 가셔야 되고 그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아까 내가 여기 너무 피곤하면 뒤에 차가 잠깐 쉬거든요. 근데 제 차가 좀 까맣게 썬팅이 돼 있어요. 안에서 밖에는 보이는데 밖에서 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좀 쉬고 있는데 오빠들이 교대로 와가지고 쉬. 아니 근데 이거 쉬하는 거 좋아. 좋아. 근데 쉬하는 거 좋은데 이상하게 왜 내 차 앞에다 대대하고 이러고 누냐고? 앞에다 대고. 나는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요. 다 봐버려. 진짜 그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렇다고 나갈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거기도 숨숨 오시고 가만히 그냥 보. 그렇다고 사람이 호기심에 또 앞에가 있는데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러고 봤지. 근데 우리 오라버니들이 크기가 다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잖아. 진짜로. 아우 거기 가면 내 차가 불쌍해 죽겠어. 앞에마다 그냥 아침에 가면 오줌 싸고 질차 그냥 차인데 바퀴 옆에고 어디고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차에다 놓지 말고 저 밖을 향해서 좀 이렇게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뒤에 보이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크기도 다 틀립니다. 무슨 진짜로. 어떤 분은 다 크기도 틀리지만 오줌 누는 모양도 틀려. 어떤 분은 저기서부터 막 꺼내갖고 와. 꺼내갖고 막 두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한참 이제 술이 좀 거나하게 드셨어. 배에다가 내 차에다 딱 걸치고 이러고 확 잡고 딱 보니까 시계를 재보니까 15분 만에 꺼냈더라. 15분 만에. 그 어떤 분은 또 오줌을 두고 나서 어떤 분은 오줌 두면서 또 막 이러대. 왜 이렇게 막 털어 몸을. 왠지 모르게 내 몸을 팍 털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툭툭툭 털고 듣는 분들도 내가 골고루 내가 다 봤어. 진짜로. 뭐라고 씹으셨는겨? 이렇게 털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렇게 털더라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마지막에 오빠가 좀 젊어요. 그 오빠가 머리도 좀 작게 스포츠 같은데 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와가지고 탁 내 차에다 발을 하나 탁 걸치고 쥐르고 누르고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보시나 보다 이제 탁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탁탁 털더니 뒤로 돌자마자 막 함성을 지르 막 이래.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라버니 왜 맞지? 왜 그러냐고. 대체 왜 그러세요? 말 시키지 말라고. 아 왜 그러셨는데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지 몰라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반스를 안 입고 그냥 바지 입고 나왔더니 자꾸에 그 껍다구 막 껴가지고 껍다구 그랬는데 정말 내가 가가지고 진짜 내 별짓을 다 해. 그 껍다구 자꾸 내가 그 자꾸도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지님께 온다고 했잖아. 반스라도 입고 와야지. 정말 어우 세상에 나 껍다구가 그렇게 긴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아직 자꾸에 끼 부서서 자꾸 올라갔잖아. 그래서 항상 쉴 때는 뒤에서 차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오줌 마르면 이쪽으로 좀 말고 저쪽으로 가든지 제발 좀 해야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어. 이제 앞으로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내가 또 얼마나 많이 봐야 돼.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굶은 지가 18년 돼가지고 내가 보기만 해도 내가 진짜 온몸이 세포가 살았는데 저런 뭘 저런 자 그래서 자 돈이라는 곡 있어요. 우리 민지 가수님의 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으면. 그리고 뭐 사람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행복이란 녀석은 온다 그래. 그래서 공기 중에 늘 행복과 불행이란 녀석이 교차를 합니다. 이 집에서 하하하호 여보 사랑해 막 이러면 행복이란 녀석이 싹 들어가서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 집에서 영숙이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 불행이란 녀석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늘 웃음을 많이 우르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앞면이 밝으면 미래가 밝다 그래요. 진짜로 맨날 우중충하고 인상 쓰고 이러다 진짜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웃고 싶지 않아도 오늘은 그냥 웃으면 절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앞면이 밝으면 늘 좋은 일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말에는 각인효과 있어요. 늘 좋은 말, 늘 행복하다는 얘기. 아우 죽겠어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쁜 말 하지 말고 진짜 좋은 말 많이 하시면 각인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자 민지 가수님의 돈 갑니다. 자 한번 박수 주시면 다 같이 뮤직 발사
말라 그랬지. 참, 사람이 그러면 쓰냐? 노래나 끝나고 대급발이 숙이면 가든가 지랄고 그냥 씨 코코만 확 쑤셔버릴까 보다 씨.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하려고 똥 싸면서 그년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노래 끝나고 대급발이 숙이면 가이? 알았지? 내 진짜 가기만 하면 똥집을 확 줘버리라니까. 아무도 가지 마세요! 자! 요새 발사! 우선 급한 거 하나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줘봐. 자, 노사연 가수님의 바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노래하실 분 생각하고 계세요. 한 번씩 더 모셔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로는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 놓아서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할 맞고 웃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서 또 웃고 일어나서 또 웃고 일어나서 또 웃는 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확 비시시하게 웃는 날. 오늘은 수요일 수수하게 웃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마무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사연 가수님의 바람 갑니다. 뮤직 발사! 우리는 늦지 마시고 예쁘게 꽃피듯이 익어가시면 됩니다. 내 속에 잘 것이
그대뿐입니다.